안녕하십니까? 공급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진짜 제가 너무 찾고 찾았던, 있으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았던 제품을 발견해서 빨리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이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딱 보셨을 때 뭔가 또 그라인더에 부착해서 쓰는 체인톱인가? 뭘까? 라고 하시겠지만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진짜로. 와, 이 제품을 찾았던 분들이 너무 많으셨고 소비자분들도 왜 이런 게 안 나오냐고 정말로 말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드디어 나와가지고 제가 빨리 한번 소개를 시켜봐드릴까 하거든요. 일단 제가 보여드릴 제품이 하이코라는 국내 브랜드 제품이고요. 이제 딱 보셔서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우와, 지금 가지고 계시는 예초기에 부착을 해서 쓸 수 있는 고지톱 어텐치먼트, 그리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예초기에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전기 어텐치먼트, 이렇게 두 가지가 출시가 되었거든요. 야, 진짜 이게 저는 진짜 너무 기다렸던 제품이라서 이렇게 오늘 소개시켜드리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고요. 빨리 소개를 시켜드려서 예초기에다가 이런 걸 부착해서 쓴다면 비용 부담도 절약이 될 것이고 너무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일단 간략하게 먼저 보시면 이 체인톱 같은 경우는 일반 지금 엔진 고지톱으로 나오는 것들이 체인톱의 사이즈가 10인치예요. 10인치. 근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2인치로 출시가 되었고요. 트리머 같은 경우도 지금 16인치입니다. 16인치. 기장이 40cm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예초기에 장착을 하게 된다면 고지톱 그리고 트리머로 쓸 수 있다는 말인데, 제가 일단은 바로 지금 밖으로 나가서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올라서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게요. 자,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밖으로 나왔는데요. 아까 전에 이제 제가 그 스튜디오에서 장착했던 요 톱이 그대로 있고요. 사용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위에 뚜껑을 여시고 오일을 주입하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체인에 오일이 묻어 나와서 작업을 하는데 조금 더 능률을 올려주고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꼭 오일은 주입하시고 사용을 하시고, 제가 오일을 넣고요. 오일은 가득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득. 계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항상 사용하기 전에 오일이 들어있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나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오일을 가득 넣었고요. 오일은 뭐 투사이클이나 포사이클이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아무 오일이나 넣어주시면 되고. 야, 진짜 이게 예초기가 톱으로 변신됐다는 게 굉장히 지금 설레이는 일인데, 야, 제대로 될지 모르겠네 이거 지금. 자, 야, 앞에 지금 예초기 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톱이 달려있어서 굉장히 어색한데. 자, 장착을 했고요. 자, 요렇게 장착하시고 나서 악셀에다를 당겼을 때 지금 제가 보는 앞 기준에서 이 앞쪽으로 날이 돌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거다 보니까. 자, 앞쪽으로 향해서 날이 도는지 확인하시고. 자,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오, 굉장히 궁금한데. 우와. 와, 굉장히 잘 잘리는데, 우리가 보통 흔히 아는 이제 고지 엔진 고지톱 같은 경우는 길이가 한 2m80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들도 있는데 지금 예초기를 사용했을 때 길이가 지금 한 2m 정도까지 위에 있는 것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참고해서 이 구매를 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위에 있는 것도 잘라봤는데 조금 더 굵은 나무도 지상에다 두고 한번 잘라볼게요. 자, 이제 제가 조금 더 굵은 나무를 잘려보려고 여기 밑에다 놔뒀고, 보통 지금 일반 엔진 고지톱이 사이즈가 10인치입니다. 10인치. 근데 지금 하이코 이거 부착형 체인톱 같은 경우 12인치라서 지금 조금 더 굵은 나무까지 잘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지금 지름이 한 10cm가 넘거든요. 이 제품이. 요 지금 나무가. 자, 한번 잘라볼게요. 야, 지금 잘랐는데 지금 이만큼 굵은 가지게 까짜리도 지금 잘리는 모습이거든요. 자, 제가 한번 더 잘라볼게요. 자, 갑니다.
지금 제가 연달아서 잘라봤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나무가 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유격이 생기는 모습도 보였지만 지금 만약에 높은 곳에 있는 가지를 칠 때 이만한 가지를 칠 일은 잘 없으시겠지만 진짜 지름이 한 15cm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런 가지조차도 지금 자를 수 있다라는 게 와 진짜 큰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통 일반 예초기들이 지금 cc가 힘이 한 35cc, 38cc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엔진 체인톱처럼 cc 그러니까 힘이 받쳐주다 보니까 이중도 굵은 나무도 잘 잘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봐 드렸고 이번에는 제가 전전기로 바꿔서 사용되는 모습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이제 이번에는 제가 이제 트리머 전전기를 앞에다가 장착을 했는데요. 전전기를 장착할 때 문제점이 하나 발생했는 게 지금 보시면 지금 예초기 핸들을 제가 돌려놨는 상태인데 이렇게 잡았을 때를 비유한다면 이렇게 하니까 전전기 날이 하늘을 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핸들을 뒤로 돌리고 전전기 날을 밑으로 내렸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잡아서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이렇게 메고 제가 일부러 요 지금 플라스틱 컵을 안 바꿔놨는 이유가 조금 이해를 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안 바꿔놨는데 핸들은 대신에 원래 이게 뒤쪽으로 돌아가 있었는데 돌렸고요. 이렇게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초기에 구멍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나 장착을 했는데 날의 방향을 똑바로 하고자 했을 때 핸들이 반대로 돼 있다면 핸들만 돌리시고 이 커브만 돌리시면 또 사용이 가능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지금 각도가 이렇게 제가 예전에 퀵락을 찍었던 것처럼 각도가 지금 270도까지 이렇게 조절이 돼요. 그래서 원하시는 각도로 세팅한 다음에 작업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제가 작업되는 모습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갑니다. 오 지금 여기 보시면 풀들이 제가 지나가면 스르륵 다 잘리는 게 보이시죠? 자 이제 제가 조금 더 굵은 것도 잘라볼게요. 야 여기 스르륵 다 넘어지신 게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더 잘라볼게요. 갑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굵은까지도 다 잘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전전기 사용되는 모습도 보여봐 드렸는데 이제 요 각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뭐 낮은 곳에 있을 때 그리고 높은 곳에 있을 때 여기에 맞춰서 각도를 조절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두 가지 다 제가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봐 드렸어요. 그래서 또 스튜디오로 가서 제가 말리러 나가 볼게요.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왔는데 이제 제가 사용을 해봤는 결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진짜 너무 괜찮습니다. 일단 지금 혼다 예초기 같은 경우가 힘도 지금 한 38cc 정도 나와주다 보니까 톱을 사용할 때도 굵은 나뭇가지 잘 잘렸고요. 그리고 트리머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처음에는 얇은 이파리들을 작업을 하다가 조금 굵은 가지까지 제가 치는 모습이 지금 나갈 거거든요. 그랬을 때 너무 편안하게 잘 됐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디까지나 그 전제는 지금 예초기라는 이 원동력을 가진 이 힘이 35cc 이상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지금 모습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사용되어지는 모습은 보여드렸고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게 지금 장착하는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장착하는 모습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일단 첫 번째 요렇게 예초기가 있잖아요. 예초기가 있으면 예초기 몸체 그리고 플렉시블 샤프트 그리고 중간 연결대까지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빼고요. 자 이제 요렇게 맨 마지막 날을 장착하는 부위에 하대만 남게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가 조금 중요해요. 진짜 집중해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계신 예초기와 이렇게 마지막 대를 보시면 여기 날 우측편을 보면 기어 뭉치를 풀어낼 수 있는 볼트가 두 개가 박혀 있습니다. 요거 두 개를 먼저 풀어주셔야 돼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자 일단 풀게요. 이렇게 푸시면 긴 볼트가 아래쪽에 있는 볼트고요. 위에 있는 볼트가 이 짧은 볼트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빼놓으시고 과감하게 이걸 뺍니다. 차근차근 돌려가면서 이렇게 뺐죠? 그러면은 지금 1차 분리가 성공된 거고요. 자, 만약에 톱을 쓰고 싶다. 자, 보시면 또 이렇게 볼트 두 개가 지금 들어있거든요. 구매하시면. 그래서 톱을 여기에다가 꼽아서 장착을 하는 게 이제 두 번째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하이코 예초기 부착 고지톱 같은 경우 두 가지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여기 안에 지금 들어있는 이 이빨의 개수가 별 모양인데 칠각인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별 모양이 맞는지 자기가 갖고 있는 게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대의 지름이 24mm, 2.4cm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이제 맞다면 여기 지금 안쪽을 보시면 여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예초기 요 일곱 꼭지점을 갖고 있는 별 모양이 딱 체결되도록 앞놈이 딱 장착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거를 밀어 넣으셔서 요렇게 장착을 해주시고 요 위에 지금 보시면 볼트 두 개를 체결해 주시면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만약에 또 똑같이 나는 지금 트리머 작업을 할 거야, 전정 작업을 할 거라고 하셔서 전정기를 사시더라도 똑같습니다. 이제 내경이 24mm 그리고 안에 지금 꼭지점이 7개가 되는 별 모양이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장착을 하시면 되는데, 볼트가 체결되는 구멍이 받침대가 땅바닥을 향하고 앞으로가 정면이라고 가정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데, 이 지금 트리머 같은 경우에 볼트는 바닥을 땅바닥을 향했을 때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밑으로 꽂으시되 여기 위에 있는 핸들만 트리머 작업을 하실 때는 180도 돌려주시면 맨 또 똑같이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리머 같은 경우는, 와, 이게 진짜 신기했던 게, 미러키 편, 저희가 퀵락 편을 보여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 트리머가 각도 조절이 270도까지 되었었는데, 근데 이번에 맨 하이코에서 출시된 제품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각도를 이렇게 조절해서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트리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장시간 사용하시다 보면은 트리머 날이 분명히 무뎌지는 타이밍이 올 거예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추가로 트리머 날을 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지톱 같은 경우도 어차피 소모품은 여기 체인 톱날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다가 톱날이 무뎌지거나 많이 따르면 톱날만 또 교체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사용을 해봤을 때 지금 자기가 가지고 계시는 예초기의 스펙이 35cc가 넘어간다면 정말로 원활하고 편하게 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스 예초기로도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가스 예초기 같은 경우는 한 27cc, 28cc 정도에 가 있다 보니까 바로 쓸 수 있는 뭐 엔진 트리머나 엔진 고지톱보다는 조금 낮은 스펙의 성능을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찌 보면 이런 어태치먼트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예초기도 됐다, 트리머도 됐다, 고지톱도 됐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떤 한 특수 브랜드만의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어태치먼트들을 통해서 트리머로도 쓸 수 있고 고지톱으로도 쓸 수 있다, 이런 정말 너무 큰 메리트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지톱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는 모델이 지금 HK-24PS라는 모델이고요. 지금 5만원 정도 선에 가 있고요. 그리고 트리머 같은 경우는 HK-24HTI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지금 7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트리머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나왔었는데 그 나왔던 제품에서 날의 열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강이 돼서 또 새롭게 출시된 모델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가격 대비 사용을 했을 때 너무 괜찮았습니다. 근데 지금 장착하는 이 방법에 대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초기가 24mm에 꼭지점이 7개가 있는 별 모양의 안에 심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한 가지 단점을 발견을 했어요. 단점을. 자, 제가 한번 장착을 하면서 보여봐 드릴게요. 지금 가지고 계신 예초기 마지막 샤프트의 기어뭉치 부분을 뺀 상태의 모습인데, 항상 이 오른쪽에 구멍이 있을 겁니다. 구멍이. 이 구멍의 위치는 예초기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예초기는 혼다 예초기인데, 혼다 예초기 같은 경우는 트림을 딱 꽂으면 여기 지금 홈이 완전 일치해요. 뭐 수정할 게 없습니다. 그냥 바로 여기에다가 볼트 두 방을 쪼으면 끝이 나요. 근데 톱을 이렇게 꽂아서 장착하려고 봤더니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샤프트의 구멍은 여기 있는데 밀어 넣어봐도 지금 구멍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볼트를 체결해야 되는 부분에 구멍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여기 지금 보시면 볼트를 한번 쪼았다 풀면요, 이렇게 표시가 나거든요. 이렇게 표시를 내는 자국에다가 드릴로 한번 뚫어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원래 체결된 볼트의 나사선이 나 있는 지름이 5mm입니다. 5mm.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지금 5mm에서 5.1mm 드릴 날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표시 났는 데를, 자, 요렇게 지금 구멍을 뚫어도 무방합니다.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여기에다 구멍을 뚫어 주시면, 한번 보세요. 요 지금 구멍이랑 여기를 일치해야 되거든요. 요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볼트를 그 구멍에 맞게끔 체결을 해야지 안쪽까지 조금 들어가서 꽉 잡아주다 보니까 이게 떨림을 방지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단점이면서도 정말 중요하게 봐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제가 이 지금 하이코 부착형 고지톱 어텐치먼트 그리고 트림 어텐치먼트 두 가지를 한번 보여봐 드렸는데, 진짜 예초기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로 강력하게 제가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을 겨울에는 바지를 칠 때 쓸 수도 있고 트리머로 또 전정 작업을 할 때도 쓸 수 있다 보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단 한 가지, 아까 전에 혹시나 거기 홈이 안 맞을 경우에는 드릴로 뚫어줘야 된다라는 요 단점이 있으니까요, 요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하여튼 이렇게 진짜 제가 너무 기다렸던 제품이고 소비자분들, 고객분들께서 너무 많이 찾으셨던 제품인데 이렇게 드디어 출시가 되었고 제가 또 소개를 시켜봐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근데 오늘도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하이코 본사에서 트리머 어태치먼트랑 고지톱 어태치먼트 각 40개씩을 예측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십시오. 예,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댓글 남겨주시면 신청 완료거든요. 지금 이제 아직 예초기 시즌인데 예초기를 다 쓰시더라도 트리머 때문이든 고지톱 때문이든 또 예초기를 꺼내서 사용을 하시면 예초기가 뭐 막힐 일도 없고 시동이 안 걸릴 일도 없이 계속 1년 내도록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너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정말 너무 괜찮은 제품을 한번 소개시켜봐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았고, 다음 편에도 또 이렇게 괜찮은 제품이 있으면 또 제가 영상으로 담아서 한번 보여봐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오늘도 저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빨리 주문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자 다시 한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예초기 요 기어 뭉치를 뺐는데 이 지름이 지금 24mm가 되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안에 요 지금 볼트의 규격이 꼭지점이 7개가 나 있는 별 모양이 맞아야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꼭